거 이어서 할게요. 중학교 1학년 사회. 자, 서술 논술형 문제 정복하기 봅시다. A지역. A지역이 저 회색인가요? 그죠? A가 회색이 맞나요? 저기에 나타나는 기후랑 식생을 얘기하래요. 기후와 식생을 얘기하래요. 자, 이 뭔지 몰라도 이 위에는 한대일 거고 이건 냉대기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냉대기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냉대기후. 그럼 냉대기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식생에 대해서 그죠 얘기해 주면 되겠죠. 우리 책에 냉대기후 어떻게 정리가 나왔을까요? 냉대기후, 냉대기후. 냉대기후 우리 규제는 북반구의 중위도 지역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그 다음에 타이가라고 불리는 침엽수림이 분포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북반구의 중위도 지역은 별 의미 없고요. 그죠? 그 뒤부터 쓰면 되겠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거기에 기온은 뭐예요? 원래는 겨울이 어때요? 겨울이 춥고 길죠? 그죠? 그것까지 써주면 되는데 우리 교재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말도 뺄게요. 겨울이 춥고 길다 이것도 빼고 그렇고요. 기온의 연교차가 크며 이거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기온의 연교차가 크며 똑같이 쓰는 거야. 기온의 연교차가 크며 타이가라고 불리는 타이가라고 불리는 뭐가 있어요? 침엽수림 그죠? 침엽수림 분포 그죠? 어저께 기온의 연교차에 대해서 썼었죠? 1년 동안 가장 추운 달, 가장 더운 달의 평균 기온 차이에요. 기온의 연교차가 커요. 특징이에요. 그 정도 정리하고 자 우리 첫 시험 볼 때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그죠? 강수량하고 기온에 대해서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 지역의 거주 환경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자 대충 볼까? 온도는 10도, 20도에 한 13도 되려나? 그지? 13도 되려나? 1년 내내 13도야. 그지? 이런 거가 어딨어? 이런 기후는 고산기후밖에 없어. 이런 기후는 무조건 고산기후야. 자, 그 다음에 강수량은 뭐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 않아. 뭐 특색이 있는 강수량은 아니야. 뭐 확 높고 확 적고 그런 것도 아니고 얘는 고산기후의 그거는 다 틀려. 자 일단 고산기후 똑같은 거 보자. 이 여러 가지가 샘플이 있어. 고산기후 키토권, 이 키토권에 똑같네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키토, 고산기후 키토. 우리 키토가 어디 있었어요? 고산도시.
멕시코의 멕시코 시티, 볼리비아의 라파스, 페루의 리마, 에콰도르의 키토. 키토는 에콰도르에 있는 도시예요. 고산 도시예요. 에콰도르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알았죠? 에콰도르에 있는 키토 그 그래프예요. 맞아요. 그러면 거주 환경을 써야죠. 고산기후. 적도 부근의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이에요. 연중 봄처럼 온화한 기후가 나타남. 이거 좋네요. 연중 봄처럼 온화한 기후가 나타남. 잠시만요. 그냥 뭐쓸게 없어요. 고산 기후고요. 그냥 정리하는 답이랑 별로 맞지가 않아요. 연중. 연중 봄처럼 거주 환경을 쓰라고 그랬는데요. 거주 환경 좀 많이 쓸게요. 필요 없는 건데요. 적도 그 고산 기후 그책 동그라미 3번 쓰는 거예요. 적도 부근의 해발 고도가 해발 고도가 낮은 지역은 어때요? 열대 기후죠. 열대 무더워요. 무덥지만 고가 발생해 거주 고산 도시 발달 고산 도시 발달 뭐라 그랬어요? 거주 환경이니까 고산 도시 써주면 좋겠네요. 그죠? 지금 원장님 고산 기후는 적도 부근인데요. 낮은 지역은 덥지만 고산 지역은 좀 높은 곳은 온화하다라는 거예요. 에콰도르의 키토 봤어요. 키토. 자, 3번 볼게요. 미국의 인구 분포를 나타낸 거예요. 서부 여기가 서쪽이죠. 서쪽은 사람이 안 사네. 동부 지역이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이유를 지형을 얘기하라 이거지. 서쪽은 뭐고 동쪽은 뭐다 뭐 이런 식으로 쓰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미국이 어떻게 생겼어요? 로키 산맥이 있고요, 에팔레치아 산맥이 있어요. 우리 어저께 뭐 배웠어요? 신기습곡하고 고기. 신기습곡 산지는 뭐야? 해발 고도가 높고 험준해요. 신생대요. 알프스, 히말라야, 안데스, 로키예요. 그죠?
이게 신생대고요. 고기스콕산지가 고생대의 해발 고도가 낮아요. 경사가 완만해요. 우랄, 스칸디나비아, 에팔레치아,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 있어요. 뭐 그레이트 디바이딩 스칸디나비아 그다음에 뭐예요? 에팔레치아가 이 미국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낮다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서 원하는 건 뭐예요? 왜 여기에 많이 거주하는데 지형, 땅의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모양. 여기랑 여기에 뭐 기후도 아니고 그지? 땅의 모양은 저것밖에 쓸게 없죠. 그지? 산지, 그지? 땅의 모양은 그죠? 그렇다고 미국의 하천에 대해서 많이 배우지도 않았고 여기에 뻔히 산맥, 로키 산맥, 에팔라치아 산맥, 오대호 강 이런 게 나왔어요. 그죠? 나왔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써야 될 거예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으니까. 서부랑 동부로 나눌게요. 서부랑 서부는 미국 서부는 이게 뭐라 그랬어? 서부는 로키 산맥이 흐른다고 그랬죠. 그러면 신기스콕 산지라고 써 있죠. 그러면 신기스콕 산지인 뭐가 있어요? 인 로키 산맥. 로키 산맥. 그 다음에 동부는 뭐예요? 고기스콕 산지. 고기스콕 산지. 산지인 에팔레치아 산맥. 에팔레치아가 레자가 아이네요. 산맥이 있고 동부는 이게 있고 여기에는 무슨 강에 대해서 안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보면 지금 회색으로 된 부분이 뭐예요? 평야지, 평야. 맞아? 이 구릉이 중요한 건 아니지. 이 구릉이 중요한 건 아니지. 그지? 여기는 지금 평야가 없어. 그지? 평야가 없어. 그래서 뭐라고 써야 돼? 하나는 요거를 거론해 주시고, 사람이 살기에는 평야가 있어야 되겠죠? 동부는 고기스콕 산지인 에팔레치아 산맥과 이제 더이 문제를 보고 그지? 넓기 때문에 뭐예요? 문제에서 얘기했던 동부 지역에 사람이 많이 거주한다 이렇게 하겠지. 때문에 문제 그대로 쓸게요. 동부 지역에 사람이 많이 거주한다. 이거 깜짝이야. 어이 놀래라. 이건 뭐지? 일본어도 아니고. 살려, 살려. 신기 고기, 그지? 고기는 뭐라고?
낮고 경사가 완만하다 그거를 봤어요. 그다음에 유별철인가? 이거 쉽고 했으니까 20 갈까요?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인구가 밀집한 지역. 대충 책 한번 보면 인구가 밀집한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위치, 자연환경에서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게 있었어. 그다음에 동남아시아의 인구가 밀집한 이유는 벼농사에 유리하다. 쌀이 높은 인구 부양력이 있다. 인구가 밀집한 서부 유럽 편서풍하고 난류의 영향을 받는 건 서안의 해양성 기후인데 요거는 겨울철 기온이 온화하다. 밀집한 이유는 뭐예요? 여름 서늘하고 겨울이 온화해. 혼합 농업이에요. 뭐 이런 게잘 됐어요. 산업혁명도 그랬어요. 거주지역. 지구온난화랑 사막화의 분리 때문에 불리하게 변하는 지역도 있어요. 유리하게 사막 지역, 극지방, 열대 우림 지역이 안 좋은 데인데 석유, 지하 자원, 그지? 이런 것 때문에 그지? 빨리 발전하는 것도 있어요. 자, 동남아시아의 기후 특성 볼게요. 동남아시아의 기후 특성. 동남아시아 우리 여기 뭐야? 적도가 지나가는 곳이잖아요, 그죠? 일단 열대 기후에 대해서. 그다음에 열대 기후랑 동남아시아는 계절풍이 있어. 여름 계절풍, 겨울 계절풍이 있어. 동남아시아는 강수량이 많고 그제 고온다습한 바람, 겨울철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그냥 뭐 한랭건조는 절대 아니잖아. 그래도 그러니까 그 차갑다라는 말은 쏙 빼고 그냥 더우니까 건조하다라는 말만 했어요. 그리고 강수량이 뭐좀 적은 편, 여름에 비해서 적다라는 것이 뭐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정도, 그 정도를 잘 써주면 되겠네요. 동남아시아 책에 있는 거. 열대기후 지역이고 계절풍의 영향, 그죠? 짧은 건기를 제외하고 강수량이 많은 그거를 써주면 되네요. 그대로 쓸게요. 자, 그거 그대로 쓸 거예요. 지금 말해준 거. 기후의 특성. 동남아시아. 그리고 계절풍의 영향. 짧은 건기, 건기가 완전 뚜렷한 게 아니라 계속 짧은 건기래요. 건기를 강수량이 많아. 동남아시아는 열대기후 지역, 계절풍의 영향으로 강수량이 많다. 벼농사 지역에 인구가 밀집한 이유가 뭐냐? 부양력, 그죠? 높은 인구 부양력, 이거를 반드시 써주면 일단 맞고 들어가는 거예요.
인구가 밀집한 이유만 쓰는 거잖아요. 벼는 뭐라고요? 고온다습한 기후에서, 그지? 덥고 비가 많이 오면은 무조건 잘 자라. 그게 지금 인구 밀집하고는 또 상관은 없잖아. 그건 써줄 필요가 없고요. 자, 다섯 개 보고 있는 거. 쌀은 다른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많고, 인구 부양력이 높아요. 많은 필요해요. 손이 많이 가요. 그래서 그지? 여기까지 써 있죠. 필요하기 때문에 뭐예요? 인구가 벼농사가 발달한 쓴 거야, 그치? 자, 밀집한 이유는 뭐예요? 인구 부양력이 높아요. 또 재배 과정에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밀집하는 거야. 그죠? 두 가지를 써주면 되겠죠? 이 노동력은 돈 주고 사오나? 주로 가족 노동력을 활용하죠. 이 노동력을. 그지? 가족 노동력. 우리나라도 그랬잖아. 그지? 애들을 많이 낳아서 벼농사 지려면 애들을 많이 낳아요. 서울보다 위도가 높은 런던. 위도가 얼마나 높아? 자, 서울이 여긴데 빨간 선 보면 런던은 한참이에요. 한참 위지, 그지? 한참 위지, 그지? 어떻게 추워야 돼? 런던이니까 이렇게 해서, 뭐 여기쯤 되는 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지? 되게 춥잖아, 그지? 몽골인데, 그지? 왜 그러냐? 뭘 써야 돼요? 편서풍하고 계절풍, 그죠? 난류 뭐 이런 거 써줘야 되겠네요. 그죠? 편서풍의 영향으로 1년 내내 비가 고르게 내리며 난류의 영향으로 겨울철 기온이 온화하다. 이게 서안해양성 기후.
여름은 서늘하고 겨울은 온화하여 전통적으로 혼합농업이에요. 그 정도 써있네요. 그럼 뭘 써주면 또잘 써줬다고 소문이 날까요? 서울과 그죠? 또 뭐라고 돼 있어? 겨울철이라고 얘기해놨어. 그치? 겨울만, 여름은 빼고 겨울만 얘기해라. 이거만 쓰자. 편서풍이 뭐라고? 중위도 지방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보는 건데, 밑에서 위로 불어.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 편서풍과 난류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겨울철 기온이 온화하다라고 써주면 돼. 그리고 우리나라는 무슨, 뭐지? 우리나라는 뭐라고 그랬지? 계절풍이잖아요. 온대계절풍 기후예요. 온대계절풍 기후. 지중해성 기후랑 서한해양성 기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온대계절풍 기후예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많이 얘기 안 했었나?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죠? 겨울에는 한랭 건조해요. 그죠? 계절풍. 여기에서는 편서풍하고 저거를 쓰도록 할게요. 그대로 쓸게요. 겨울철에 런던이 온화한 이후 쓰기 시작할게요. 편서풍의 영향으로. 고르게 내리면 이 비가 내려 비가 이거는 별로 이 뒤에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지 여기에서는 이 문제에서는 그지 빼도 되는 거야. 편서풍은 따뜻해 그나마. 응? 뭐라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보는 거야. 그지? 지금 서쪽은 이 영국의 서쪽은 뭐야? 다 바다지. 그지? 프랑스나 이쪽에 다 바다잖아. 그지? 그러니까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니까 거기는 난류가 흐른다며. 그러니까 따뜻하겠지. 그지? 흐름 내리면 저건 생략해도 돼요. 그다음에 난류인데 난류의 정확한 이름은 북대서양해로요. 겨울철 기온이 온화함.
그걸 뭐라 그래요? 서한, 그죠? 서한 해양성 기후, 우리나라는, 그죠? 뭐라 그랬어요? 온대 계절풍 기후예요. 온대계절풍이 우리가 여기서 잘 들었었나? 배웠던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아직 정도만 써도 돼, 그지? 꼭 편서풍하고 북대서양 해류 이거 꼭 써야 돼, 알았지? 다음에 서부 유럽에서 발달한 혼합 농업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래요. 혼합 농업은 우리 교재에 뭐라고 써 있나요? 혼합농업은 여름 서늘하고 겨울은 온화한 데서 많이 하나 봐요. 전통적으로 혼합농업이 발달했다. 대도시나 교통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낙농업, 원예농업, 그죠? 등 상업적 농업이 발달했다라고 혼합농업은 저 그림으로 있는 거 자료가 다요. 요쪽을 써주면 됩니다. 서부 유럽은 편서풍의 영향으로 그지 비가 많이 온다 그랬지, 그지? 응? 햇빛이 쨍쨍, 벼농사에 햇빛이 잘 들어야 되고 강수량이 아주 많아야 돼요. 되게 더워야 되는데 벼농사에 불리해요. 서늘한 기후에서도 잘 자라는 뭐를 해? 밀보리를 해요. 그거는 곡물 재배도 하고 또 가축도 함께 사육하는 거를 우리 뭐라고 그래? 혼합농업이라고 그래. 밀보리, 곡물 재배도 하고 가축 사육도 하는 걸 우리 혼합농업이라고 그래요. 저거 그대로 쓸게요. 저두 번째부터 할게요. 그 필요 없는 건데요. 서늘한 기후에서도 이거는 필요 없는데요. 그냥 쓸게요. 알았죠? 서늘한 줄은 생략해도 돼요. 이거 그대로 뺏겨가지고 방식은 밀보리에 곡물 재배도 하고 가축 사육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자세하게 쓰면 이런 것도 얘기해줘야 돼요. 사료작물, 그죠? 식량작물, 그죠? 얘로 이거 한다도 써야 되는데 목초지도 있고 사료작물도 이 정도만 하자잉, 그지? 자. 지구 온난화로 거주에 불리해진 지역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
지구온난화,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 저지대가 침수되는 데는 몰디브, 투발루, 방글라데시 해안가가 있어요. 몰디브, 투발루, 방글라데시 해안가요. 저지대.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구 해수면 거주에 불리해지고 있다. 우리 이 몰디브는요, 어디 있는 거냐면요, 여기 인도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응? 빨간 거 보여요? 빨간 점? 원장님이 찍은 거야. 이것이 바로 몰디브야. 이 신혼여행 후보 1위야, 1위. 전 세계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데. 응? 자, 몰디브 해안 한번 가보고 싶죠. 그 다음에 투발루는 여기 있는 거야. 여기가 뉴질랜드, 여기 호주 옆에 있는 거야. 날짜 변경선이 이상한 데 있는 거야. 투발루 있고, 요 꺾어진 데 옆에 바로 나우루 돼 있어. 나우루도 뭐 여기 뭐 나와. 이거 나우루도 외워야 되고, 투발루도 외워야 되고, 뭐 이런 서사모아, 동사모아, 여기 다 여기 뭐 피지섬, 여기 뭐 놀러 가기 좋은 데잖아요. 그래서 다 죽여, 완전히 다. 자, 일단은 인도양의 몰디브, 그 다음에 남태평양이라고 봐야 되겠지? 밑에니까, 암만 그래도. 그죠? 투발루,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해안저지대, 여기 방글라데시. 응? 방글라데시 봤어. 거기가 뭐예요? 지구온난화로 해수면 상승으로 저지대가 침수돼서 거주에 불리해지고 있다.